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수대로 저 4주년 그리고 20만 구독자 돌파 기념 공개방송 지금 마지막 피날레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저기 여기 이름도 없는데 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을 함께 해주실 안홍구 TV의 이승훈 작가 소개합니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안홍구 TV의 진행자이자 작가 이승훈이고요. 현재 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예, 제가 지금 나설 예정입니다. 아, 제가 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후보가 될 수 있냐? 제가 야설을 잘 씁니다. 엄청나게 잘 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후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손님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아의 큰손 민주 진보 유튜브의 실리를 다 챙기고 있는 송 작가님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언제 수줍어서 오프라인 모임도 잘 안 나가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럴 줄 알고 미리 반 정도 미리 집에 돌아가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지금 이게 사고를 우리다 지금 사탕까지 우리다 보니까 뼈가 숭숭한데 네, 그래도 이번 시간이 끝나야 경품이 풀린다는 걸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안 친 이유가 예. 뭐 무게순입니까? 그렇죠. 아니, 깜짝 놀랐어요. 몸무게순. 아, 몸무게순입니까? 아니, 난 사실 생일 잔치라 그래갖고 제가 갖고 있는 거 제일 비싼 걸로만 입고 왔거든요. 예. 더군다나 뭐 구청장님도 오신다 그러고 예. 패널도 많다 그래서 예. 와봤더니 내가 구청장 같아. 구청장님이 작가 같고 내가 구청장 출마하는 사람 같아요. 네, 근데 반지 보세요, 반지. 최대한 꾸미고 왔다니까. 근데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 네. 이 멘트를 n분의 1로 나눴을 때 내가 이거 10분은 하고 갈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진짜 멘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네. 저하고 같이 합동 방송할 때 요구한 게 딱 하나예요. 출연료도 필요 없어. 너보다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제안을 좀 진행을 좀 도와달라 제안했을 때 제가 이제 저 성수 형님한테 여쭤봤어요. 누구누구 나오시냐. 그래서 이제 나오신다 그리고 송 작가님 나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이 누가 할 말이 있을까요? 마이크를 잡을 시간이 있을까요? 했거든요. 네. 송 작가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지식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소개가 안 끝났어요. 예, 원장님. 자, 우리 그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저수지들을 그것도 재벌들과 정치권이 숨겨놓은 돈의 저수지들을 찾아가는 저수지 킬러 전 대구구청 대구 국세청장 안홍구 청장님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송 작가님이 저를 지금 구청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청장 제가 구청장 출마 국세청 출신이고요. 또 저는 노원구가 아니고 안홍구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떠오르는 민주당의 새별 촛불 대행진의 지휘차에 늘 올라가서 울고 있는 남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봉기입니다. 예, 구봉기 소장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 집회 집돌이 재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많아. 부러워. 네. 부럽네요, 인기가. 네. 아니, 형님 할 때는 저 정도 환호가 안 나옵니까, 환호가? 아, 동접자는 안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저 근데 보면서 왔거든요.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 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이 앞 시간에 터트렸더라고요. 노 딱 다 붙었을 것 같고 일단. 우리도 하자 그럼 편하게. 두 번째가 아무도 꽃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와. 성수대로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성수대로 TV 앞에 보면은 하늘색깔 이렇게 배경인데 하늘을 뒤로 하고 서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늘색으로 준비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야, 진짜 생각해 보니까 생일날인데 아무도 꽃을 준비 안 했구나. 예. 자,
우리 오늘 이 4부는요, 4부 라인은 솔직히 말해서 컨셉이 가장 명확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의 대가들이에요. 실제로 민생경제의 대가들 3명을 모셔온 거예요. 우선 구봉기 소장님은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안홍구 청장님은 국세청장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송 작가님은 어둠의 경제. 아, 중국경제. 중국경제. 어둠 경제에 대한 네. 얘기를 오늘 많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7시 이후에 이뤄지는 경제에 대해서 네. 여러분과 오늘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닫힌 다음에 송 작가의 시장이 열린다. 예, 그런 어둠의 경제 시장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 사실 그래서 네네. 경제 얘기, 민생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 지금 너무 힘들죠. 예. 지금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사실 뭐 무역 적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내에서 그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수의 소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난 4사분기죠. 2020년 4사분기만 해도 부가가치세가 3조 4천억 정도가 덜 거쳤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뭔 의미냐면 35조 원 이상의 경제활동이 내수 안에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고 1년을 합치면 150조에 해당하는 시장 금액인 거고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메꿔줘야 된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가진 자들의 세금은 다 줄여버렸어. 그렇죠. 그럼 그 세금은 어디서 끌어옵니까? 총장님? 전부 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세금을 줄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쨌든 우리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지 나라를 운영하는데 대기업에서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주면 그 각근세라는 이름으로 우리 유리할 지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다 그 대신 미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좀 문제고 그또 지금 좀 송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세수도 지금 적게 들어오고 무역 적자가 생기면은 그 뒷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거나 그래서 채워야 되거든요. 국고 재산을 가지고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 모든 원인이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수출이나 이런 영향들이 수입 물가가 올라갔고 수출 부분에서는 지금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사실 중국이거든요. 원인이. 그렇죠. 그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지금 이상한 대통령 하나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한국하고는 너하고는 거래 못하겠다는 거고 또 왜 그렇게 하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하고 인태 전략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태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 미국의 하나의 그 기지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전락돼 있는 상태. 일본하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대만을 통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기지가 한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후방을 쳐야 될 때 중국이 미국을 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래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하고 무역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나가던 수출 길이 지금 다 거의 그렇죠. 막혀버린 거예요.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거의 못 나가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또 그 구봉기 소장님의 전공 분야가 부동산인데. 네. 예. 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폭락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산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다들 주택을 구매하실 때 그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정부마다 그 정부에게 부여되는 미션들이 있어요. 가령 이 바로 앞 정권인 이제 문재인 정권 생각해 보자고요. 초창기에는 미션이 명확했어요. 나라 시스템 재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후반 들어가지고 그 다음 미션이 뭐였냐면 코로나19 극복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극복하면서 조금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됐어요. 자영업자분들 문 닫게 했어요. 그렇죠. 명령이었잖아요. 강제로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결과가 뭐였냐면은 자영업자 등 그리고 우리 서민들
대출이 급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정부, 지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았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결해야 될 미션은 뭐냐면 가계부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액션이 전혀 없죠. 가계부채를 오히려 고리로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게 여러분 윤석열 정부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보면서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느낌 드세요? 전혀 안 들죠. 이 느낌이라는 거는요, 어떤 시각적 정보,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종합돼가지고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윤석열한테는요,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종 어떤 정책들에서도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다음 달에 출시를 하겠대요. 이름이 긴급 생계비 대출이에요.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긴급하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이자 여러분들 몇 퍼센트 정도면은 정부에서 대출하는 거 좋을 것 같으세요? 2%? 1%? 15.9% 해주겠대요. 15.9%로 100만 원 대출해주면서 6개월 잘 갚으면은 12.9%로 낮춰주고 나머지 6개월 잘 갚아가지고 새롭게 대출하면 9.9%로 낮춰주고 그리고 무슨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교육을 잘 따라하면 9.4까지 낮춰주겠다. 그래도 9.4예요. 그래도 고리대금이죠. 거의 고리대금이죠. 15.9%로 시작하잖아요. 참고로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0%입니다. 예, 대부업체 특판 상품 해가지고 두 달 반 정도 무이자로 때려주면은 딱 이 상품 나와요. 그런데 예. 그거를 송 작가님. 네. 아니 서민들이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20%로 묶지 말고 그거를 29%까지 올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또? 정부가 준비한 돈이 3,500억밖에 없대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100만 원을 한꺼번에 못 주고 50만 원 먼저 주고 6개월 이자 잘 내면 그때 가서 50만 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50만 원을 더 주는 시점에서 앞에 50만 원은 상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대 100만 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최대 쓸 수 있는 게 96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3,500억밖에 돈이 없어서 자 민간에 있는 돈들을 서민이 자유롭게 쓰려고 하면 고정적인 이자를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한 5% 안 넘는 선에서 고리로 빌려 써라. 누가 이 이자를 빌려주나요? 네, 달려와 캐시나 산와 아니면 산와. 오케이 뭐 이런 데서 다 빌려주는 거죠. 얘들이 다 일본계 그 제3금융권 애들 아닙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 제로금리 가까운 돈을 빌려서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더구나 통화 스와프까지 되면 빌릴 필요도 없어요. 들고 들어와서 바꾸면 돼. 갖고 와갖고 한국에서 24%짜리 따뜻한 이자라는 거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냥 일본 정부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이런 예전에도 혹시 이런 식이 좀 이번 정부처럼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고금리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총장님은 예전에도 또 정부 저기 정책도 많이 해보시고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예전 정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과거 아주 옛날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저희들이 어릴 시절에 지금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80년대 후반 그때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요. 사실 뭐 여기도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자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자가 높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지금 그 한동안은 한 2% 3% 기준금리가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미국에서 저가 돈을 풀어놓고 지금 웃기는 일이죠. 달러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달러 돈을 찍은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그냥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연준에서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연전기만 잘 돌리면 그냥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달러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달러가 세계에 풀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달러 가치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 가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달러 가치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지금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우리나라가 거기에 그 달러를 자기들도 자기들 나라의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또 이자율을 올리면서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도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준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돈이 외국 달러가 전부 다 미국 그쪽 가면 이자가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다 빨려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 되면 우리나라 외환이 부족해지면은 IMF 같은 상황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데 네. 또 이자율을 올리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IMF 때 그 자영업자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너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명해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묶여있는 우리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은 빌려나는 돈은 있고 이자는 올라가니까 갚을 돈이 있으면 갚으면 좋겠는데 그 돈이 없어서 빌렸는 사람한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이자만 더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 고통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런 데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송 작가님, 네. 송 작가님은 원래 이제 중국 통이에요. 중국의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계속 이렇게 한국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가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사실 이걸 외교적으로 풀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 부문은 역시 반도체예요. 네. 왜 반도체냐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반도체 중에 60%가 북미로 갑니다. 미국과 카나다로 가고요. 40%가 중국으로 가요. 이 두 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수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 안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들 중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안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부품을 사갖고 수출을 해도 수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중국제가 돼버리니까. 미국이 안 사. 미국이 안 사. 그러니까 미국이 안 사니까 굳이 우리나라 물건을 살 이유가 없죠. 예. 그죠? 왜냐면 이거 만들어서 미국에 팔라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 건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거래가 끊어져서 중국의 전자산업이나 기계산업이 다 100%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작년에 미국과 중국 그 수교 이후에 최대의 무역량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반도체를 안 팔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누가 샀죠? 미국이 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포대가리를 해갖고 두 배로 중국에다 되팔았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전자제품이 미제 부품이 들어간 제품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우리 한국이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수십조 원, 거의 100조 원 넘는 손실을 사실상 떠안은 겁니다. 네네. 알아요, 걔들도. 이런 일이 있었는 줄. 아, 근데 주식이 폭망한 거구나. 네.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못 하는 거죠. 대통령이 저지랄이니까. 아니, 네네. 그 이외에 다른 거를 받기로 보장이 있었으니까. 뭔가요? 뭐예요? 일종의 뭐 반도체 보조금부터 시작해갖고 세금이나 이런 게 그 영업 손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무엇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들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 알고 보면 진짜 이게 외교만 똑바로 하면 있잖아요. 네네. 양쪽에다 두 배 가격으로 팔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게. 왜? 생산은 우리밖에 못 하거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맞습니다. 다른 데서 만드는 거 수출할 여력이 어디 있어? 지네 쓸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눈 뜨고 뻔히 한 방에 맞은 게 우리 무역 적자 중에 100조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역 적자 100조. 반도체에서만
최소한 누적된 손실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역 적자가 100조 정도 된다면은 우리나라 내수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 어차피 우리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가격 떨어졌다고 거잖아요. 하청업체한테 후렸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 법인세 덜 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돈들 안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준비금으로 외국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이 쭉쭉쭉 빠져나가갖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도산하죠. 예. 중소기업들 도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 망하죠, 같이.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주신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없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사실 실력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먼저 가야 돼요. 지금 거시적으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지금 평론가님이 바로 연결을 시킨 게 중소기업 내려가고 자영업자들 내려가고 서민들 내려가고 우리 서민들 어떻게 하지?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관료들한테 정책 좀 설계해라 여기 그렇죠,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데 윤석열한테 그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주가 조작 얘기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조작 네. 얘기를 네 줄을 깔다 보면서 반이 지나갔어 시간이. 아.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짓거리들 걔네들이 하는 그런 사유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느냐?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번다고요? 아까 우리 강진구 기자도 얘기했고 양문석 박사도 얘기했지만 조작질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자기가 검사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과급 받고 이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선배님께서 들어오셨네? 이거 덮어주면은 나한테 떼돈을 준다네? 나가면은 로펌에 취직시켜준다네? 이래갖고 돈 버는 새끼들이 지금 거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경제 전체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돌아간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례가 검사가 개입하는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저 청장님 우리가 심각하게 그 문제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승기 이승기가 갑자기 연애를 하는데 진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승기가 연애하는데 진영구가 왜 부각이 되느냐? 이승기의 장모가 진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이사로 있었던 회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어요. 네. 오타바이오. 이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승기의 장모가 아니라 장인이 되겠죠. 진영구 전 검사장. 네. 네. 그러니까 이승기의 장인 아직은 이혼 안 했나요? 아직 이혼은 안 했고. 이혼 안 했대. 파혼 안 했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그래요? 그러죠. 장인 맞구나. 그 이제 우리 그 장모가 누구냐면 견밀이라고 탤런트를 여러분들이 네. 아실 거고 그 탤런트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홍헌이라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가 보타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보타바이오가 뭐고 하면은 그 해조류를 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 치매를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약품을 만든다는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주가를 띄워 가지고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데 그 보타바이오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 이제 진영구예요. 그 진영구라는 사람은 한동훈의 장인이기도 하고 예. 또 옛날에 대검 공안부장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그 조폐공사의 파업 유도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 파업 유도 사건을 유도했던 그 당시고 폭탄주를 왜 먹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탄주의 대가거든요. 그 폭탄주가 이 양주만 먹으면 너무 독해서 맥주를 섞어서 먹는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폭탄주의 대가로 이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주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검찰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몇 군데 지금 주가 조작을 하는데 지금 이 보타바이오의 이사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 이사로.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가 될 쯤 되니까 수사가 들어가기 5일 전에 그만두고 나옵니다. 사회 이사를 그만두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반부패 부장이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즉 사위가 알려준 거지. 장인은 단정적으로 말하면 아니지. 왜냐면
거기 조사가 시작한다 그러고 한 달 동안 조사를 안 들어가다가 맞아. 그건 그렇죠. 장인이 그만두고 나서 싹 깨끗하게 증거 조작을 정리를 하니까 깨끗하게 이걸 빼줍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게 한동훈과 장인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죠. 요게 계속 연결돼서 올라가서 조남욱과 김건희 그리고 검찰과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영구라고 하는 사람을 역으로 해보면 왜 보타바이오라는 회사의 사회이사가 되었나라는 걸 찾아보면 이 사람이 원래 검찰을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가 변호사 짓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처음 시작이 언제냐? 2008년도에 있었던 뉴월코프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이 뉴월코프는 또 2008년도가 또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재벌 3세들 이런 사람들이 4세 뭐 두 사람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만든 주가 조작 사건이.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회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회사들 자체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막 밥 먹듯이 할 때야. 그러니까 뭐 벤처라고 하나 창업되잖아? 그러면 주가가 100배, 150배, 막 1000배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날 또 갑자기 상장 폐지가 돼서 그게 다 쓰레기가 돼서 휴지가 되는 이런 류의 주가 조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애야. 내가 보기에 김건희는 주가 조작 초보입니다. 그리고 떼쓰는 애예요. 만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했다 그랬으면 작전 세력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매도를 치고 매수를 하면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건희 지 맘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중간에 여러 번 맥을 끊어먹은 거야. 그래놓고 덜 벌었다고 지랄을 한 거죠. 작전을 하고 있는 중에 지가 깽판을 쳐놓고 왜 이것밖에 못 벌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친 사람이 나는 한동훈의 장인일 것이라고 본다는 거지. 추론이에요. 잠깐 지금 또 이런 거. 이형 지금 합의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합의된 얘기가 아니고. 심상치 않은 얘기인 거죠. 야 이거를 내가 우리 방송에서 안 털고 여기 와서 터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깜짝 놀랄 얘기가 지금. 어차피 나는 게스트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방송한 거고. 이거 나가서 문제 돼갖고 한동훈이 화나서 덤벼들면 성수TV 먼저 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특정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성수대를 띄워드리려면은 저기 뭐 검찰 이렇게 좀 네.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보세요. 아, 아까 그 얘기 제가 다 들었어요. 예. 아, 이거 우리 1, 2, 3부에서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다 배웠어요. 일단, 가고 싶잖아. 예, 예. 저 일단 우리 총장님. 뉴 월코프 사건 좀 그래도 기본 맥락은 좀 짚어주셔야 돼요. 이제 뉴 월코프 사건은 뉴 월코프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 하면요. 그 슬러지, 그 석유에서 나오는 슬러지라고 하죠. 보통. 찌꺼기들. 찌꺼기를 정제해가지고 분해해서 상품을 만들어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가 조작은 그럴듯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어 하고 개미들이 붙어야지 주가가 조작을 해서 돈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쿠웨이트에 그 석유를 만들면은 그 석유의 슬러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테마로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너가 무슨 돈도 없는 친구들이 무슨 그런 사업을 해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벌 3세와 4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재벌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아 재벌들이 들어왔으니까 아 이건 회사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주가 조작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가 조작을 하는데 재벌들이 여기에 두산중공업의 그 두산그룹의 재벌 4세가 여기에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영구가 자기도 거기 주식이 있었고 그렇죠. 꽤 돈이 들어가 있는 주주였죠. 아니, 근데 이제 진영구가 라기보다는 나중에 들어가 있는 건 진영구의 또 아들이 검사 출신이 검사가 되기 전에 성추행했다는 그 검사 있잖아요. 그 나중에 성추행해서 문제가 되는 그 검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때 검사가 되기도 전에 이미 그 회사에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깊이 설명하자면 이 6월 코프에서 다른 회사로 몇 개를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 한 회사에 진영구가 가족 진영구의 주식도 있고 그 가족들이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하고 비슷한 방식인데요. 굉장히 비슷해요. 예. 되는 회사에 뉴월코프라는 회사를 하나 띄워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있는 돈을 해외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에 있는 돈으로 그 계열사들 관련 회사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앞에 회사를 망가뜨려서 예. 회사가 없어지고 나면 그 돈은 뒤에 있는 회사가 얻어먹는 거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뉴월코프는 이거를 네 단계를 해먹었어요. 네 단계를. 그래서 두산이 한 번, 그다음에 현대가 현대가 재벌들이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끼어들었던 친구들이 아까 진영구였다는 겁니다. 이게 진영구도 속은 거죠. 따져놓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당시에 뉴월코프 사건을 일으켰던 조영훈이라고 하는 실명이 잘 안 나와요. A씨로만 나오는데 송명훈이 아니라 조영훈. 조영훈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2008년 당시 나이 20대 후반이었고요. 28살. 네, 고졸이었고 네. 술집 웨이터였어요. 근데 웨이터. 네, 네. 술집 웨이터. 술집 웨이터 맞아요? 라마다 네. 웨이터가 아니라? 라마다 아니고 뉴월드하고 아니, 나이트죠. 네, 아무튼 나이트잖아요. 나이트. 그래서 그쪽에서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재벌들이 모여갖고 맨날 하는 게 이거였단 말이야. 뭐 벤처 하나 키워서 날리고 이것들을 얻어 듣고 저랑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돈이 없어. 아무 출신 배경이 없는 28살의 이 젊은 애가 술집 웨이터가 수천억을 해먹을 수 있는 뉴월코프 사건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이게 일으켜서 이제 터졌으니까 변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사가 누굴까요? 양재택.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재택의 비호하에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을 할 때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얘를 보질 못했대요. 어디 갔나? 라고 봤더니 특별검사실, 그러니까 특별면회실에다가 컴퓨터를 놓고 거기에서 주가 조작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얘는 검사의 비호 아래 쉽게 말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일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이거 해주고 나면 가석방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 가석방 이렇게 쉬워? 너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가석방을 받습니다. 뭘로? 외조모 상으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석방을 해줘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서 10년 동안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안 잡혀요. 안 잡아. 근데 그리고 여기서 청장님 10년 동안 안 잡았어요. 9년 이제 정확히 9년인데 9년 다 도망 다니면 검찰이 그걸 안 잡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휴라고 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조모상 때문에 갔는데 그걸 안 잡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비호가 없으면 이건 안 잡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변호사가 아까 말씀 이야기했던 양재택 씨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할 때는 또 형량이 1심에서 5년을 그 선고를 받는데 그다음에 2심으로 올라갔는데 2심에서는 7년이 돼요. 그러니까 7년으로 그 감옥 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도망을 가서 9년 동안 안 잡혔다가 윤석열이 서울 그 검사장 서울지검장이 됐을 때 자수 형식으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친구가 아까 그 실제로 돈이 있을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웨이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28, 29밖에 안 되는 그 친구가 그런 투자할 돈이 없었고 그 뒤에 거기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일부를 이제 그 진영구가 있는 회사, 진영구가 이사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영구가 나중에 이 친구 하는 것처럼 일종의 투자 전문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아들하고 같이 이름이 HG라고 하죠. 네, 부인하고 형구. 처남까지 집어넣어갖고 형구의 H와 G를 따갖고 HG 투자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했던 그런 기업적인 주가 조작 행위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요 기간들 중에 나름 타짜 노릇을 했던 조영훈이가 뭔가 밖에 나가서 일을 봐주지 않았을까 또는 돈의 일부를 여기에 투자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요. 실제로 이 조영훈이가 내가 그 진영구 검사장한테 돈을 줬다 또는 심지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쪽 부인 집 사는데 돈을 보채줬다 그래갖고 진영구 검사장 부인 집에다가 압류를 걸어요 나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 거래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조영훈이가 진영구 부인 집에 압류를 거는데 그렇게 압류를 거는데도 수사를 안 해요. 안 했죠. 예. 근데 이 압류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의 네.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할 때는 법원에서 일단 판결을 받아서 하거든요. 공권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무슨 근거가 없었으면 가압류를 법원에서 없죠. 명령을 안 해주죠.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돈 관계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게 수사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네. 그냥 그걸 그만두고 이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제보, 네. 동료들, 네. 이 조용훈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빵 동기인 사람이 그때 도이치모터스를 사라는 얘기를 네.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작년도 2022년도 5월 달에 그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 실제 방송에 올라왔던 내용인 건데 다 묻혀서 아무도 잊고 있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재벌들을 비롯한 돈 좀 있는 애들이 예, 하는 주가 조작은 우리 그 김건희나 이런 세력들이 하는 뭐 매매 호가 조정 이런 게 아니고요. 회사 자체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회사 전체 주식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수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깨끗하게 빼먹고 튀는 방식의 주가 조작이었고 이 방식이 다시 드러난 데가 라임과 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하고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구를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진영구나 이런 쪽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선 첫째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완성이 된 주가 조작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라임 옵티머스에도 고스란히 온다는 거. 둘째 검사들이 관련돼 있다는 거. 반드시 검사의 비호가 없으면 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류의 조사를 하게 되면. 셋째, 마지막에 수사가 흐지부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너무나 충격적인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돈을 헤쳐먹었는데 돈이 환수된 적이 없고요. 그에 대한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바가 없어요. 이런 류의 주가 조작 안에서는. 그래서 안 총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BBK 사건이에요. 그럼요. BBK 사건이 첫 원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BBK 때 EBK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해외 마프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들을 만들어 가지고 AM 아파스라고 하는 그 회사하고 마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해외로 돈을 빼돌려 가지고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면 아, 이 회사는 해외에서 투자하는 걸 보니까 이 회사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개미들도 해외에서 돈 들어갖고 이제 공시를 하면은 그때 막 투자를 가격이 올라가는데 막 추격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지점에 가서 그때 가 팔고 챙겨가 간 것이 김경준이가 그 회사를 그 팔아가지고 나갔다가 스위스로 통해가지고 돌려받은 그 케이스가 BBK 사건이라고 알려지는 건데 사실은 그게 옵셔널 벤처스 투자 사건이거든요. 투자 사기 사건. 근데 네. 그거를 검찰이 다 그때 수사 그 BBK 투자의 윤석열 검사가 그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수사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다 연관. BBK 때도 윤석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예, 검사장을 불명예로 그만두고 나서 딱 보니 이게 돈 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조용훈이라는 자하고 일종의 스킬을 배워가지고 조용훈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단독으로 이 회사를 차린단 말이죠. 그런 과정 중에 손을 댔던 회사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건희는 양재택은 이미 아까 2008년도 때 양재택이 변호사였으니까 물 먹고 난 다음 상황인 거고요. 이미 그때도 김건희와 양재택은 동거관계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동훈이 장인이 나타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투자 회사를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있었던 거고 건희는 그때 철 모르고 도이치모터스에 돈을 집어넣어갖고 깽판을 치고 있는 수준이었다는 거지. 하지만 정작 큰 세력들은 회사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식을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조금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게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원래 상장돼 있던 회사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다르앵코라는 회사였는데 이 도이치모터스를 만들기 전에 그 대구에 있던 그 두창섬유사 그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건오수라는 사람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으로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회상장을 다르앵코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거기다 붙이는데 그 다르앵코를 사기 전부터 약정서가 세 가지가 지금 그렇죠. 발견이 된 거예요. 약정서에 보면은 이미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던 증거가 거기에 나 있는 거예요. 예. 이 회사 자체는 원래 돈 빼돌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고 그 안에 들어간 돈이 아까 일부에서도 나왔던 우리 그 평택에 있었던 네. 그 회사 돈이 들어갈 거라라고 들어갔을 거라라고 추론이 생기는 거예요. 김건희 고모 돈이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도이치모터스가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고 BMW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평택항에다 다 싸놓고 있는데 그거를 원래 렌트카 사업이니까 렌트로 풀려야 되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밀수 형태로 어떻게 번호판을 내는지 모르지만. 다 팔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렌트카로 갖고 들어온 거를 다 팔아 먹었다니까. 그때 이제 제가 최순실 사건 때문에 독일을 다니면서 박근혜 최순실 자금을 추적하고 있을 때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이성열 사장님이 그 썬라이즈죠. 그 썬라이즈의 그 평택항에 그 BMW가 거기에 가득하게 이제 그 임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는 사실 우리 이사장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 제보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BMW로 여러분 차측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차측. BMW를 들려와 가지고 한국에서 하면은 독일 돈을 한국에 가져오는 방법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 독일 차를 환치기가 아니라 차측이. 차측인 거예요, 그게. 와. 그걸 제가 제보를 받고 그 당시에 그래서 관세청에 그 지금 BMW 매장들을 전부 다 얼마나 BMW가 들어왔는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밖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계속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모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왔는 게 중고차라고 하면은 중고차들은 시세가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몇 대 들어왔는 건지라도 알려고 했는데 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내가 우리 이성열 사장님이 그거를 도이치모터스 평택에 그 자리를 빌려줬다고 해서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끝이 났고 독일에서 그 최순실이 조성한 독일 검찰이 확인해준 재산만 10조 원이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이제 독일에 갔을 때는 헤센주 검찰청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스위스 은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 헝가리까지 갔다가 헝가리에 대우은행하고 헝가리 그 하나은행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헝가리 그 위치까지 확인을 했어요. 가서 실제 존재했었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은행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우가 헝가리에 은행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옛날 대우은행 자리는 산업은행으로 바뀌었더라고. 우리나라 네. 한국의 산업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갈 일은 아니고 지금 딴 데로 가는데 어쨌든 그 도이치 모터스라는 게 독일차 주로 BMW예요. BMW를 한국에 그때가 언제 가면 12년도니까 박근혜가 막 대통령 되고 선거 시점이에요. 그때 네, 선거할 때 선거할 때 선거 자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박근혜 자금을 추적하러 갔을 때는 언제였나 하면은 그 서양 인터내셔널이라고 최순실의 여동생이 아동복을 부르댕 아동복인가 하는 그 네. 아동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아동복을 사는데 네덜란드에서 독일을 거쳐서 홍콩으로 가서 한국으로 들어온 돈이 2천억이더라는 그 계약서가 있어서 이거는 박근혜 자금이 아니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 대선 자금으로 쓰기 위한 차치기였다고 봐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 제가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일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제가 자꾸 우리 그 박영수 특검은 여러분들이 박영수 특검이 촥 특검을 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덮어주는 특검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리의 온상이 검찰 세력들하고 다 통하고 있고요. 네. 이 검찰 세력들의 온상이 모여지게 된 사랑방이 르네상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락거렸던 놈들이 25년 후에 대통령이 되고 김앤장 대표가 되고 대장동의 주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집단들이 변호사하고 짜고 하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주가 조작들, 개미들 잡아먹고 있는 이러한 돈지랄들을 지금 있는 정권은 절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더더욱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너무 깊죠. 아니, 김건희를 잡으면은 김건희가 가만히 있겠어요? 진영구서부터 다 날라갈 텐데. 이제 그래서 검사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자면 이런 거예요. 검사는 원래 검사하다가 나오면 변호사를 해서 그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행 사업을 해 가지고 건설 시행을 해 가지고 엄청난 큰 대규모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그냥 변호나 해주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로는 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검사가 직접 주가 조작 세력들을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하는 시행사들을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가 조작도 아까 우리 우리 송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뒤에 비호 세력이 없으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주가라는 게 계속 한국 거래소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산으로 이런 이상한 거래들은 바로바로 체킹이 돼요. 그걸 빼낼 자신 없으면 김건희나 다른 주가 조작범들 같은 짓거리를 못하죠. 그리고 시행사업도 대형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검찰 수사 내지는 국세청 조사가 있게 마련이죠. 엄청난 돈이 벌리니까. 그런데 그것을 겪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뒷배가 없으면은 그걸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 김만배가 뒷배로 박영수를 선택했는지 박영수가 단순하게 5억 원 시작돈 대준 것부터 시행계획하기 위해서 정민영을 꽂아가지고 입찰에 대한 시행계획을 만들었는지 왜 우리은행이 끼어들어서 3,500 보증을 했는지 단계 단계마다 검찰이 또는 검사 조직이 끼어들지 않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재명 시장의 시장 시절의 배임으로만 묶어서 끝내고 싶은 게 얘네들의 목적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오늘 지금 두 분이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 저 두 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오청장님.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다 아는 얘기인데 네.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끼면 예. 예, 버릇 없어 보일까봐 예. 모르는 척하고 있는 일하고 너무 힘드네요. 예예. 예. 참고로 그 안오구 TV에서 보타바이오 이야기는 대본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요? 다가오고 있는데. 예. 너 무슨 말도 안 했어. 나도 그랬어. 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도둑놈들한테 나를 뺏긴 거예요. 네.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걸릴 것 없다 그러고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만 걷어내면 저쪽 안에 있는 우리 쪽 안에 있는 수박들과 합심해가지고 여야가 누가 되든 누구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당이 대통령이 되든 검찰 세력과 토건 세력은 주가 조작 세력은 영원히 이걸로 돈 벌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개혁을 생각하는 개혁의 대표가 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쳐내기 위해서 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고 이걸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국민들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국민들이 화가 나려면요, 뭐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학적 도둑질을 하거나 학폭을 하거나 이렇게 내 돈을 뺏어 먹거나 내 주가를 날려 먹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려야 돼요. 예. 그래야 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부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실제로 경제로 여러분들께 확인시켜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돈이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당하는 거를 근절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재명을 지키는 네. 그런 실천적인 선택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더불어서 이런 걸 그래도 알리려고 노력하는 성수대로도 함께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오. 영장은 성수대로에 쳐라! 와! 영장은 성수대로! 자, 오늘 구봉규 소장님 너무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 항상 이렇게 안원구 청장님 옆에서 직강으로 듣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도 같으시죠? 그러니까 자주 들어주세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영상 적어보면 되나요? 여러분 슈퍼챗 좀 많이 쏴주세요. 생일인데 생일인데 슈퍼챗으로 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김성수 TV를 지키는 슈퍼챗 타임 들어갑니다. 네, 슈퍼챗 예. 지금 쏴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김성수 TV 그러니까 성수대로의 그 20만 축하 그 기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보를 우리가 진보를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예. 진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가 만약에 생겼다면 멀리 내다보기 위해 키가 클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지적이기 때문에 안경을 꼈을 것이며 그리고 맨발로 뛰기 위해서 양말을 안 신었을 것이고 하지만 샤이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렇게 수줍게 분홍색을 띨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진보란 바로 김성수다라는 생각을 전해봤습니다. 예. 아 참 잡아넣기 딱 좋은 모양이네요. 아, 네, 구분 네, 잘 돼서 이런 거 하나 치고 가야 또 온 예.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정말 1시 반서부터 저희가 달려온 4시간 반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사실 4시간을 처음 생각했던 게 이제 4주년이기 때문에 4시간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방송을 하면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래도 우리 채널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끝까지 가지 않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생겨날 만큼 그래도 사랑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행운권 추첨의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을까요? 예, 예, 잠깐 들어주시고요. 이 역할을 하라고 오라고 했구만. 예. 자, 우리 지금 행운권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릴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누가 뽑으시는 건가요? 이 중에서 네. 우선 저 우리 저 구봉규 소장님. 구봉규 소장님은 젊음의 활력을 상징하는. 뭐예요? 뭐 닥터 마블의 마블 맥스 예. 큰일 났다. 시리즈 남성분이 걸리셔야 될 텐데 아니요 여기
하나만. 아, 남자친구 주고 그럼 되니까 괜찮아. 여자분 예. 걸리셔서. 소팔메토 골드. 예. 45번. 45번. 45번 오세요. 어머 안 돼. 오세요 오세요. 자 아들도 있으시고 남편도 있으실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어, 소팔메토요. 유용하게 쓰십시오, 선생님. 예. 유용하게 쓰십시오. 예, 예. 예, 45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도 그거. 다 뽑아, 다 예. 뽑아. 지금 할인 판매를 하는 게 8만 5천 원입니다. 저 세트가.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뭐예요, 선물? 아, 똑같아요. 아, 소팔메토. 예. 30번. 30번! 30번! 오, 오 남자! 남자분이세요. 예. 가장 해맑은 모습으로. 예. 지금 살짝 예, 소팔메토가 필요한 나이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 아닐까? 예, 30번 감사합니다. 또 소팔메토죠. 예. 이번은 어, 잠깐만. 600번? 아니, 아홉. 아홉이라 정하는데요.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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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9번. 예, 감사합니다. 9번. 예. 자, 그리고 소파이메토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여기 아, 저 예. 봉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봉투 저기 더 탐사 봉투 하나만 주십시오. 예. 네. 좀 밑에 있습니다. 자. 예. 예, 감사합니다. 소파이메토 하나 더. 40번. 40번. 어, 저기 계시네요. 네, 오.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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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쁘시죠, 소팔메토. 예, 예. 남편 드리시면 됩니다. 예. 오늘 달라지실 겁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봉준 소장님. 네. 예. 아, 예. 그 다음에요. 타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일기 떡 드리겠습니다. 네, 전원일기 떡. 안홍근 소장님. 아, 전원일기 소장님. 예. 떡. 야, 소팔메토 다음에 바로 떡이네. 묘하죠? 32번 대 여러분. 32번! 예! 500일 떡! 가져가십니다. 네. 예. 우리 청장님 직접 주세요. 예. 예. 아니 세상에 더 탐사 와서 떡을 받아가는 일. 하긴 뭐 더 탐사 와서 떡. 이 떡 사실은 6만원 상당의 떡입니다. 예. 뭘 준비하고 나오시려나 본데요? 아 그냥 아 그냥 팔아줘요 예, 일단 예, 예. 예. 자 그리고 또 뽑아주세요. 아, 예. 예. 청장, 예. 청장님 아, 뽑으셔야지 청장님. 받아주세요. 청장님 아, 뽑으세요. 아, 예. 자. 자. 예. 쪽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 6번 계신가요? 6번. 아까는 9번, 이번엔 6번. 6번 안 계신가요? 6번. 가셨어? 아 이거 다시 뽑을게요. 어 새로 뽑아야 되겠네. 예. 44번. 4등! 4등! 4등 없어요? 이야! 정리 계십니다! 예. 어서오세요. 자, 또 하나 뽑아주세요. 4등. 제가 확인해. 뽑고. 빨리 뽑아야 예, 빨리 뽑아야 됩니다. 예. 12번 계신가요? 12번도 안 계신가요? 12번 가셨어요? 아 여기 막 SES 무조건 다 갔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다시 뽑아주세요. 다시 씨. 상당히 높아지는데? 네 좋습니다. 5번이라고 말하겠다. 19번. 15번. 안 계세요? 19번. 아 나오십니다. 아 나오십니다. 아, 아닌데 밖에 나가시는데? 뭐야? 왜 이렇게 너무 찾았을 뿐. 10번 안 계세요? 야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 숲이 나갔어. 오 좋다. 1번 처음 오신 분. 야 맨 처음 오신. 오. 야. 더 뽑아야겠어. 네 두 개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습니다. 네. 자.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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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빨리 가겠습니다. 없으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 2번. 오. 같이 오신 분 아닌가? 아니요, 따로 앉으셨어요. 네. 빨리
자, 제가 또 뽑을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뽑습니다. 근데 떡 이름이 전원일기입니까? 예. 전원일기 오메기 떡. 제가 전원일기 마을에 사는데. 47번입니다. 47. 47번. 예, 오세요. 47번 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 예, 예. 아이고. 그다음에 자, 47번 오세요. 자, 그다음은 또 우리 송 작가님께서 네 개를 뽑아 주시면 되는데 송 작가 몰에서 인기를 판매되고 있는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 15년산. 요거는 16만 원짜리. 예. 자,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 부대로 부릅니다. 자, 저는 한 명씩 안 부르겠습니다. 바로. 네 명 한꺼번에. 네. 자, 34번, 46번, 48번, 14번. 자, 다시 부를게요. 다시 한 번만. 14번, 34번, 46번, 48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34번 있어요? 34번. 있습니다. 네. 받으시고요. 36번요? 몇 번? 46번. 아, 46번. 46번 네. 주세요. 14번, 48번요. 48번. 14번. 예. 14번. 오케이. 14번. 땀 없이 다 뽑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제가 뽑겠습니다. 산삼 순배. 39만 원짜리. 39만 원짜리 산삼 순배. 여러분, 산삼순배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순배 TV 구독, 좋아요 지금 빨리 누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께 선물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 드리겠습니다. 다나왔어. 자, 발표합니다. 26번! 와! 진짜 너무너무 방송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신 26번. 여기 드리세요. 26번 보여주세요, 근데. 26번 보여주셔야지. 네, 보여주셔야지. 자, 그 다음. 예. 21번! 21번! 와, 저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왔던 어머님. 야, 우리 김성수 TV 찐팬이십니다. 예, 26번. 그 다음! 38번! 38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산삼순백 정말 좋은 제품 또 가져가십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 없어. 다시 뽑아야 되네요. 자, 37번. 와. 자, 그리고 13번이 없어서 다시 뽑은 마지막 하나인가요? 3번! 마지막 하나 3번! 3번! 없어요? 3번! 셋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어요. 예. 마지막 하나 23번! 23번! 예. 이렇게 선물. 예. 자, 이제 못 받으신 분 있죠. 당첨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냥 들고 나오세요. 저한테 들고 나오세요. 송 작가 몰에서 드리는 선물 드릴 테니까. 자, 내놓으시면 네 기존 기분 어 기, 네 내놓으시면 하나씩 드립니다. 자, 네 하나씩 내놓으시면 그냥 드립니다. 예. 치약입니다. 치약이에요. 네. 네, 순서대로. 자. 왜 날 안 줘? 내놓으세요. 자. 화이팅! 이왕 오신 손님인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안홍구 TV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신 참여해 주시면 우리 안홍구 TV님이, 안홍구 청장님이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드릴 겁니다, 예. 자, 다 받아가셨죠? 예, 이렇게 경품까지도 자,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이 시간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수대로 지금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지 않으셨으면 진행을 여태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공개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진짜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강진구 기자님이 그 구속되지 않으면 무료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 네, 진짜 그게 또 힘든 그런 요건 중에 하나로 작용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후원 저 자발적 후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시청료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채워주신다면 정말 마무리 완벽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마지막 인사는 그래도 오늘 이 패널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안홍구 청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짧게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예, 우리 김성수 TV 우리 김성수 평론가를 제가 그리고 안지는 그리 오래 안 됐는데 제가 같이 이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진국이에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0만 이 돌파를 기념하고 또 생일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축하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우리 많은 그 여러분들의 이 구독이나 좋아요 또 그 후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네. 더 큰 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 힘을 합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 구속되라.